어제 강원 민영 방송이죠. 지원 방송 주간 민주당 대표 후보자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박용진, 강훈식 두 의원의 협공이 이어졌는데, 이른바 계양을 셀프 공천 공방,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겠죠.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 이거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이 불러서 내가 개항을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나도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으로 이게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구나.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건 맞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제 토론회 승자 누가 제일 돋보였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또다 패자라고 보는데요. 예, 토론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97그룹 그 후보자들이 저는 이렇게 네거티브 전으로 이렇게 끌고 갈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본인들의 비전을 알리는 데더 네. 집중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제 의원하고 뭐 공방을 벌이더라도 그 비전을 놓고 또는 정책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네.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어김없이 언제나 우리가 이제 이런 TV 토론 과정에서 봐왔듯이 어제도 이제 예외 없이 이제 네거티브전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97그룹이 어찌됐건 뭐 기존의 86세대하고 우린 다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나선 네. 상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르다라는 거를 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왜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에 자꾸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TV 토론이었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이 뭐참 인상적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내에서도 안팎에서도 이재명 의원을 네거티브 하는 것이 지금 나온 바로 이 부분들인데 좀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TV 토론회가 아니었나 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97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586세대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럼 뭔가 변화된 정치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이 그래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구태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비판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 모습을 또 본다고 하면 사실 식상함만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대체 민주당이 바뀌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겠다고 하면 물론 질문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언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에 너무 첨착하거나 집중하지 말고 예. 정책적인 부분이나 비전이나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줬다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웠고 앞으로 남은 토론의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이제 저건 한번 했으니까 끝났지만 다음 토론에서 또 저희가 또 나오면 정말 이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비전 중심, 정책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를 하려면 이재명 의원에게도 그걸 날카롭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어떻게 그러면 대표로서 한다면 어떻게 갈 거냐. 또 이런 논란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이런 차가운 시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어떤 그 생산적인 토론의 장들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컷오프 경선과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예비 경선, 컷오프 때도 1, 2위 후보가 박빙이었다는 거 아니냐. 예비 경선 단계에서 이미 어대명이 깨졌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너무 이제 김빠진 전당대회가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한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오늘부터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온라인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예상대로 박빙 승부가 펼쳐질까요? 박빙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예. 보는데요. 어떻게든 좀 불을 지펴보려고 하는 거죠. 좀 그렇죠. 이렇게 흥행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세 명의 후보가 있는데 단일화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상당히 좀 미온적이에요.
지금 당장의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화의 큰 틀에 합의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시점은 언제로 볼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약간 좀 미온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에게는 사실 이번 기회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몸집을 키우는데 중요한 기회예요.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본인이 어쨌든 대표 후보로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전국을 돌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당내의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거든요. 근데 단일화에서 만약의 경우에 박용진 의원한테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거의 경선 다 끝날 쯤에 가서 하지 지금 당장 단일화를 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는 것을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의 세 명의 후보가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흥행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의원의 당선이 거의 뭐 확실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 부분에 어떤 토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상호 위원장 이야기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흥행을 위한 연막이라고 보십니까? 뭐 후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네. 어떻게든 이제 흥행을 하게 만들려면 뭔가 이렇게 구도가 양강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의식해서 이제 약간 자위적인 발언을 좀 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저렇더라 그러면. 그건 굉장히 흥분할 만한 일이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이제 그야말로 야성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언론도 아마 초집중을 이제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제 오늘 뭐 기자들 반응을 봐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뜨겁진 않은 거로 봐서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다가 이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좀 이 대표에 출마한 후보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7그룹, 도전한 97그룹이 그런 바람을 일으킬 만한 역량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 제가 보건대는 기본적인 소양은 두 사람 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역시 이걸 좀, 비전을 조금 이제 차별화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포인트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지금 잡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 언론과 소통을 극도로 자제해온 이재명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입성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둘러싼 소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선거를 끝내겠다. 정확히는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공개적인 발언을 좀 자제했는데요.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한 이유 뭐라고 보셨어요?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역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TV 토론 해보니까 이 97그룹 후보자들의 공격이 생각보다 별로 매섭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 이슈만 가지고 주로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이슈만 가지고 끌고 가면 이재명이 억울하게 지금 그 정치 보복 당하고 있다. 이 네.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그냥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조금 그동안에는 언론하고 접촉도 좀 많이 자제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언론에 좀 해명을 해서 자기 발로 셀프 발 어떤 기사를 지금 내놓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경의 수사 관련돼서 국기분란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굉장히 이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 자체가 불쾌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출마한 의원 입장에서는 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뉘앙스,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이미지가 덧입혀지면
결국 이제 본인이 대표 선거에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그 경찰도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경찰이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 결과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미리 그렇게 알려주고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뭔가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저는 경찰이 그런 발표를 불필요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활용하는 거죠. 이건 야당 대표 선거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본인이 예. 대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럼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재명 살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히려 결집하겠죠. 아, 그렇죠. 결집하게 될 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공격을 도리어 역으로 사용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내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어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반대 진영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도 중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더 결집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본인의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최진봉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